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산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 사과가 뭔가 이게 하고 놀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사과를 농사를 지으면 까치들이 와서 톡톡톡톡 따기도 하고, 또 사과가 익을 때 되면은 그냥 햇빛이 쨍쨍 쪘다가 비가 갑자기 쫙 오던지 그러고 그러면 이게 쫙쫙 갈라져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이렇게 물기스가 난다고 그러죠. 물기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기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사과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과 주스로도 드셔도 되고, 또 사과 이렇게 그냥 드셔도 돼요. 사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껍질째 먹어야 사과는 가장 효능이 좋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거를 사과를 껍질째 생으로 먹으면 모두에게 다 좋을까요? 자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말이 있죠?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 저녁에 사과는 독사과. 그런데 저는 이거에 반론을 제기할게요. 저는 뉴질랜드에 살았는데 외국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니네 나라 참 이상하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누구나 사과를 좋아하지만, 아니 사과는 좋아하지만 다 먹지만 어떤 사람이 안 먹나 하고 제가 가만히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먹는 사람들은 민감성 그 대장 대장이 민감해가지고 여러분 민감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지금 되게 차가운 성질인데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우리나라는 다 사과를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과가 차갑게 해서 드시면 더 민감해요. 근데 이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뭐 차갑게 드시면 바로 화장실 갈 수도 있어서 좋겠지만, 대부분 경우는 이거를 그 사람들은 냉장고에 과일을 거의 넣지를 않거든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어서 놀란 거는 그냥 전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식탁 위에 전부 과일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바나나라든지 사과라든지 뭐 그런 게 다 그냥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원하게 냉장고에 다 보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분들이 먹는 걸 제가 가만히 봤더니 사람에 따라서 사과를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손발이 차갑고 몸이 냉한 사람들은 사과를 이렇게 사과를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드시질 않더라고요. 그분들은 제가 마켓에 가니까 이렇게 건조한 사과 있죠. 이렇게 건사과. 이렇게 말려가지고 봉지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사과를 제가 그전엔 장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아서 위장이 안 좋아서 사과를 이렇게 안 먹고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한 거를 먹었어요. 말린 거를 사다가 먹었거든요. 집에서는 말리지 않았고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사과 장아찌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사과 장아찌를 해서 먹었고요. 또 계피와 사과를 같이 넣었어요. 계피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계피와 사과를 같이 먹는 방법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또 기회가 된다면 사과와 계피를 어떻게 해서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유식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과는 폐가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담배 많이 피우셔서 폐가 안 좋거나 그러신 분들은, 폐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좀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폐 안 좋으신 분들이나 심장과 뇌졸중 걱정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혈압 뭐 이렇게 고혈압 같은 거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 산화를 방지하는 약이다, 약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아, 이 사과는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폐암도 막아주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기관지기, 호흡기 계통 있잖아요.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많이 막아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피부 건강에도 좋고 뭐 다 좋은 이 사과, 여러분 저는 이걸로 말려서 사과장아찌 또 간식, 간식으로 먹고 또 사과잼도 해서 사과잼으로도 먹거든요. 여러분 이 사과를, 저희는 지금 이거 물기스가 나서 이렇게 지금 다 깎고 있거든요. 깎지 않아서 이거를 껍데기 채 먹으면 뭐 치아 건강에도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치아 건강에 어떤 분들은 이게 충치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물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면 됐지 치아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녁 사과, 아침 사과 관계없게 드실 분들은 그냥 드셔도 돼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저녁에도 사과를 먹거든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감한 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분들만 제외하고는 사과를 드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려서 이런 물기수가 있으면 전부 이렇게 말리셔서 간식으로 가져다니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게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드시고 잼으로도 해서 드시고 장아찌 적극 추천입니다. 여러분 고추장 장아찌 있죠? 고추장에다 박아놓는 장아찌 최고 좋아요. 여러분 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항암이 뛰어난 이 사과도 항암이 뛰어나지만 항암이 뛰어난 저희는 그 된장에도 이거를 한번 묻혀봐요. 여러분들도 된장에도 사과장아찌 한번 묻혀보도록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알려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빼먹은 거 제가 생각해 볼게요. 네,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린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사과장아찌를 담그시고 사과를 한번 말려보세요. 사과는 정말 좋은 약이에요.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독사가 없어요. 아침 독사가 없습니다. 저녁 독사가 없어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누구나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서 배가 막 가스가 차고 막 부글부글 끓는 분들은 멈추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드셔보시고 내가 안 맞는지 맞는지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시는 거지. 저녁에 드시고도 사과 아무 문제 없으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저희는 저희가 경험한 걸 말씀드리고 또 제가 뉴질랜드 살면서 많은 분들이 드시는 방법, 사과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분들 그걸 갖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간식으로도 좋은 사과 말려보세요. 자, 말릴 때는 왜 장아찌 담글 때 이렇게 하시는지 아시죠? 이게 이 껍데기에 들어가면 안 씹혀요. 사과 장아찌 잘 먹기가 싫어요.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깎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